네,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제습기. 네, 키패드. 네, 누르는 버튼 스위치하고 전원부. 네, SMPS 닙스 보드 같이 보내주셨네요. 네, 보통 전원이 안 들어올 때, 네,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, 불이 안 들어오는, 네, 그런 상태일 때, 기판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대부분 이가 제습기는 이쪽에 전원을 꽂고 컨트롤러 쪽에서 보내주면서 전기를 누를 수 있는 버튼, 패널, 불 들어오는 쪽에 공급해주는 이와 같은 PCB가 고장이 많습니다. 네, 보통은 이와 같은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수리를 하면서 좀 밖에 놓았던 거고요. 네,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이 들어오는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. 자, 이때 조심하면서 전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만수에 불이 들어왔네요. 이쪽 센서를 연결해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때는 불이 전혀 동작을 안 하죠. 자,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만수에 불이 찬 상태에서 동작 계속되게 되면 제습기 내부에서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네, 제습기 자체가 불량으로 고장 날수 있기도 하고 더러는 또 욕도 더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센서 조건이 원하는 대로 비워주시고요. 네, 그리고 다시 잘 조립해서 물통 받쳐놓고 그리고 다시 수지 껐다 켜듯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. 네, 저는 작업 상에서 여기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습도 센서 이야기하는데 이 습도 센서와는 또 별개죠. 네, 수리는 잘 됐고요. 습기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, 고장률 좀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관리 좀잘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품을 보내실 때는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, 네, 그리고 우선은 전원,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. 연락처 같이 메모하셔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